안녕하세요. 마음아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고생이 그린 사갔다는 사람 그림을 같이 보려고 해요. 이 여고생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림을 그렸던 친구는 아니었고요. 진로에 관해서 조언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던 여고생이어서 제가 조언을 위해서 그림을 의뢰를 했었다. 그래서 사갔다는 사람 그림을 그렸던 그림인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림을 보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 먼저 볼게요. 자, 사과를 따고 있는 뒷모습의 사람이 표현이 됐네요. 자, 이제 이 그림을 조금 분석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양쪽에 커다란 사과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과나무 두 그루 중에서 왼쪽에 있는 나무는 처음에는 길이가 짧았다가 길게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나무 모두 일부분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부분 안에서 왼쪽에 있는 사과나무에만 사과가 열려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네개 있어요, 네 개. 자, 그리고 뒷모습의 사람은 사과를 어떻게 따고 있냐면 아주 무심한 듯이 팔을 쭉 뻗어서 사과를 따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나무는 지면에 의해서 양쪽에 있는 나무가 모두 일부분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평상시의 행동을 이 나무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조절이나 통제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구나. 즉, 즉흥적인 행동을 하는구나. 이거를 조금 유추해 볼수 있었는데, 그 유추해 봤던 그 즉흥적인 행동의 한 예가 왼쪽에 있는 나무에서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즉흥적으로 나무를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나무를 그릴 때 왼쪽에 있는 나무보다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좀 크게 그려졌잖아요. 그랬더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에 그렸던 나무 색깔하고 똑같은 색깔로 다시 길이를 조절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면이 있는 게 나무 그림에서 온전히 표현이 됐고요. 사과를 따고 있는 모습의 사람 그림에서 무심한 듯 팔을 쓱 하니 올려서 사과를 따고 있는 저 그림에서 무엇을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친구는 자기의 당면 과제는 누구에게 시키거나 회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입니다라고 하는 걸 먼저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팔하고 오른쪽 팔하고 길이가 다르죠? 무심한 듯이 사과를 따는데, 오, 초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예, 왼쪽 팔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 말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무리한 행동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자, 무리한 행동을 했을 때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만나는 건 아니죠. 조금 벅차고 양이 좀 많고 그런 문제도 나는 만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세요를 하거나 아니면 옆에 환경과 여건을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자료를 더 찾아보기도 하고 잠깐 일을 미뤘다가 나의 역량을 좀 키워서 다시 도전을 하기도 하고 뭐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당면 과제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한테는 그런 면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부딪히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리고 무리하게
끙끙거리면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결과는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만족스러운 성공. 물론 찾아오겠죠. 내가 애쓰고 노력했으니까. 그런데 만족스러운 성공이 찾아오지 않을 때는요? 끙끙거리고 애씀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실망이나 좌절도 훨씬 클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친구에게 어떤 도움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여러분도 이제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림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리고 주위를 둘러볼 새 없이 무조건 최선만 다한다는 거. 최선을 다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최선 다하는 거 맞아요. 거의 정답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지 않는다는 게 조금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자, 자기 자신을 검은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검은색으로 표현했을까요? 검은색으로 표현은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검은색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심리 상태를 굳이 들여다보면 자기의 일처리하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내 모습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든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만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할 나의 일에 열심히 하는데 왜 마음에 안 들을까요? 자, 그 부분은요. 결과 부분이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정말 노력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뭐 팔을 엄청 뻗었잖아요. 그렇게 내가 할수 있는, 아니면 내가 할수 있는 그 이상의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먼저 실망부터 하겠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자책하기도 하고 다시 재도전하기도 하고 뭐 사람에 따라서 대처하는 건 다르겠는데 이 친구에게 조언을 해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나 혼자서 끙끙거릴까요? 친구, 선배,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림에 표현되냐면 사다리를 그리거나 장대를 그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과를 딸수 있는 도구를 함께 표현을 하면 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친구 그림에는 그런 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고 도움을 좀 요청해도 될 텐데 인간이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고요. 그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미 따놓은 사과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을 표현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공 경험보다는 오히려 좌절이나 실패의 경험을 조금 더 많았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검은색으로 사람을 표현을 했겠구나. 그런 것들이 해석이 되져서 온전히 내 문제라고 해서 내가 다 그걸 떠안고 1부터 100까지 내가 다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도와주세요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 도와주세요 할줄 아는 거,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그림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린 또 내일 다른 그림으로 또 새롭게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